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이곳 난지 캠핑장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예약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오늘도 난지 캠핑장 왔는데요. 날씨가 좀 많이 흐리네요. 지금 4시 조금 넘었는데 막 도착했습니다. 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각 캠핑존들의 이용시간이네요. 바비큐존은 1,2차가 나눠지고 11시하고 오후 5시, 일반 캠핑존, 프리캠핑존은 2시 체크인, 글램핑존은 3시, 캠프파이어존은 7시, 이렇게 체크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난지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짐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크인은 했고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풀고 피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짐을 다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는 여기 오늘 12번 사이트 여기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은 한강에 있는 난지 캠핑장의 사이트는 저 안쪽에 오시면 저기가 AB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글램핑이 있고요. C 사이트가 있고요. 그 왼쪽에 D 사이트가 있어요. 가운데 여기는 프리존입니다. 여기는 공연할 수 있는 장소고. 지금 겨울에는 지금 여기에 화장실하고 여기 개수대 있고 여기는 샤워장입니다. 여기 화장실하고 개수대. 바로 앞에 여기는 분리수거장. 여기 매점인데 겨울에는 거의 9시 정도 돼야 오픈을 합니다. 그래 아직 오픈을 안 했고요. 프리존 여기 쭉 있습니다. 프리존은 어제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요. 보면은 AB 존 쪽에는 뭐 어제 한 팀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바로 앞에 여기 C 사이트 C 존 쪽은 데크존입니다. 글램핑은 5개가 있고요. 데크존에도 좀 이용을 했고요. 보시면은 저기 D 사이트 D 존 쪽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에는 여기 이제 화장실하고 여기 샤워장 게스트에 오픈이 되어 있고요. 여기 난지 캠핑장 출입문은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캠핑장에 들어와 가지고 저기에 있는 카트로 짐을 운반을 하고 D존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쭉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서 게스트 있는 데서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D사이트에 이쪽은 이용을 안 했는데 이쪽은 왜 없냐면은 여기가 더 도로하고 가까워요. 동부간선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이쪽은 가득 찼습니다. 현재 일반 캠핑존의 D존의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사이트들의 텐트들이 가득 찼습니다. 다양한 텐트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텐트도 있네요. 여기 군데군데 거의 다 있었어요. 이제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캠핑카는 백컨트리라고 있고 이것도 이제 캠프라고 있는데 이곳 난지 캠핑장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반 캠핑존과 글램핑존과 프리캠핑존, 바베큐존, 캠프파이어존 등이 있습니다. 일반 캠핑존 같은 경우는 83개, 프리캠핑존 36개, 글램핑존 5개, 바베큐존 26개, 캠프파이어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실개천과 야외 무대가 각 하나씩 있고 화장실, 샤워실, 식수대, 개수대가 각 3개씩 있습니다. 난지 캠핑장은 주차장과 캠핑장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서울시 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최초 30분 동안은 1,000원입니다. 이후에는 10분마다 200원이 추가가 되며 1일 최대
많은입니다. 오늘 준비된 텐트는 폴라리스 아킬라 리빙센 텐트입니다. 난지 캠핑장의 캠핑존의 가격을 보면은 일반 캠핑존의 A사이트는 15,000원입니다. B사이트는 2만원이고 C사이트는 2만원, D사이트도 2만원입니다. 여기에 C사이트는 데크사이트입니다. 나머지 A, B, D는 자갈사이트입니다. 프리캠핑존은 4인 기준으로 해서 15,000원, 글램핑존은 10만원입니다. 바베큐존은 4인은 10,000원, 8인은 15,000원, 12인은 2만원입니다. 캠프파이어존은 8인이 5,000원, 15인이 10,000원입니다. 캐노피하고 루프하고 다 올렸습니다. 이제 폴라리스 아킬라 리빙셀 텐트에 플라이와 캐노피와 루프 설치를 끝냈습니다. 폴라리스 이너 텐트를 설치할 때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리빙룸을 쓰실 곳이 바깥에서 보시면은 폴라리스라는 로고가 정면에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리빙룸, 그리고 정면에 이런 폴라리스 큰 로고가 있는 지금 보시는 이곳입니다. 폴라리스라는 리빙룸으로 로고가 쓰시면.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곳이 다이닝룸입니다. 이제 리빙룸 설치까지 끝났습니다. 이너 텐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둥근 하로대 하나와 사각으로 된 바베큐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적절히 섞어서 버섯과 양파와 마늘과 상추와 된장에 맛있게 먹는 시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작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캠핑장에서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불멍의 시간은 가져야겠죠.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장작을 태우고 또 불을 붙여 장작을 태워고. 난지 캠핑장 야간에 이제 불도 꺼져가고 이제 잘 시간입니다. 자야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바깥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외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새소리가 합니다. 또 하나의 추억을 남긴 난지 캠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이미 떴어요.